여러분 안녕하세요, 스눅겜독입니다. 네, 오늘은 새로운 게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. 바로 워처 오브 렐름이라는 게임인데요. 서브게임이나 킬링타임용으로 해볼만한 게임을 찾다가 때마침 이 워처 오브 렐름이라는 게임에 광고가 들어오게 됐습니다. 일단 광고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. 하지만 제가 또 아무 게임이나 광고를 다 받진 않습니다. 그래도 제가 이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거나 좀 즐겁게 플레이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럴만한 게임이어야 하잖아요. 그런데 이 워처 오브 렐름이라는 게임은 제가 좋아하는 장르예요. 타워 디펜스 장르라고 식물 vs 좀비 뭐 이런 게임들 굉장히 유명하죠? 좀 캐주얼하고 라이트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 많았는데 이 워처 오브 렐름이라는 게임은 실사에 가까운 그래픽이고 서양식 판타지풍 그런 거를 좀 잘 구현해 놨습니다. 타워 디펜스라는 장르가 궁금했는데 기존의 게임들은 너무 뭐 유치해 보인다든지 그런 이유로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게임은 꽤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한번 게임을 해보죠. 일단 인터페이스를 한번 봅시다. 이렇게 어떤 식으로 오는지 경로를 알려주고 영웅들을 배치할 수 있어요. 뭐 탱커 같은 경우에는 길목에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자리가 딱 뜨고 뭐 공격 방향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길을 지키면서 애들을 때리겠죠. 그리고 보면은 이 마법사나 힐러 영웅 같은 경우에는 배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달라요. 후방에서 지원 사격하는 느낌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. 힐러도 하나 배치를 한번 해봅시다. 이러면 어느 정도 탱, 딜, 힐 구성이 갖춰졌죠. 액티브 스킬이라는 게 떴어요. 한번 눌러볼게요. HP 최대치가 증가하고 아군 유닛이 받는 피해를 분담해서 받는다. 전형적인 탱커 스킬 한번 시전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힐러 누나 스킬도 한번 시전해 보죠. 범위 내 아군의 피해가 감소한다. 바로 써버렸네. 자, 이게 보스인 것 같죠? 이 맵의 보스인 것 같은데 뭐 금방 뭐 이렇게 쉽게 끝났습니다. 일단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캐릭터 중에 하나가 이 사티, 가장 제 스타일이었거든요. 일단 레벨업을 좀 해봅시다. 레벨 최대 레벨이 50까지 있습니다. 이거는 우리는 이제 짬밥으로 알 수 있죠. 별이 5개 5성 캐릭터이기 때문에 레벨이 50까지 있는 거죠. 최대 레벨까지 간단하게 원클릭 승급 해줍시다. 이거 봐, 이렇게 승급 재료를 추가해가지고 6성으로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또 진급이라는 게 있어요. 진급을 한 번씩 할 때마다 별 색깔이 바뀌는 거죠. 그러면 육성이면은 진급을 6번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. 그러니까 진급을 할 때마다 스킬이 이렇게 해제가 되나 봐. 그래서 분발의 시라는 스킬을 쓸 수 있게 됐고 자동으로 실현되는 뭐 패시브 스킬 같은 느낌입니다. 일단 육성까지 진급을 다 완료했습니다. 스킬 봅시다. 지금 배웠던 스킬들 이렇게 있죠. 레벨업을 하는데 이렇게 재화가 들어가고 랜덤으로 넷 중에 하나의 스킬이 레벨업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각성. 이거 아마도 각성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어느 정도 성장을 끝까지 한 캐릭터한테 이제 추가로 같은 캐릭터를 먹여가지고 고점을 더 돌파해주는 뭐 그런 컨텐츠인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각성을 한번 하니까 원래 이 분발의 시라는 자동 스킬이 HP를 회복하거나 최대 HP를 증가하거나 각성을 하니까 둘 다 동시에 시전하는 걸로 바뀌는 거죠. 그러니까 스킬 효과가 강화되는 거구나. 계속 각성 한번 해봅시다. 또 뭐가 생기는지. 세 번째 각성하면은 또 이렇게 패시브 효과 좋은 게 하나 생기죠. 그러니까 뭐 마나가 빨리 차는 개념인 거죠. 마지막 각성이 왠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치유량이 2배로 증가한다. 역시 좀 파워풀하네요, 마지막 각성이. 자, 이게 그래서 기본적인 성장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캐릭터마다 여기 북쪽 경계라고 써져 있잖아요. 이거는 진영입니다, 진영. 같은 진영에 속한 캐릭터들끼리는 어떤 이런 추가 버프 효과 같은 걸 공유하는 거죠. 여기서 북쪽 경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킹 할츠라는 영주를 영주 자리에 넣었을 경우요, 이 진영 멤버한테 30%의 실드가 부여되는 거죠. 근데 이 진영에 속한 멤버가 아니면은 15%만 실드가 생기는 거고요. 이건 아마 나중에 덱을 꾸리게 될 때 뭐 북쪽 덱 아니면 뭐 파수꾼 덱 이런 식으로 진영에 따라서 좀 덱의 아이덴티티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. 다른 캐릭터들도 강화 몇 개 더 해봅시다. 영주 자리에 넣을 캐릭터 필요하니까 이 파수꾼 영주를 맡고 있는 라야도 강화 한번 해볼게요. 오, 뭐야. 영주 캐릭은 이제 진급을 하니까 이렇게 컷신이 나오네요.
멋있다. 영주 캐릭터 같은 경우는 각성을 할 때마다 이렇게 진영 멤버한테 주는 버프도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영주 캐릭터를 얼마나 잘 배치하고 진영을 어떻게 꾸리느냐가 많은 전략적 요소가 되겠네요. 이런 엘로라 같은 캐릭터는 진영이 두 개나 있네요. 어떤 쪽 진영에 배치를 하더라도 진영 효과를 본다는 거겠죠. 이런 거 좋아 보이니까 바로 또 레벨업 눌러주죠. 그리고 이번엔 소환 한번 해보자. 여기 소환 누르면은 아마 이게 뭐 가차를 아노라 뽑아야겠죠? 천장이 있습니다. 250번 해도 안 나오면은 아노라가 확정으로 나온다고 합니다. 나올 때까지 한번 뽑아보죠. 아무래도 저게 신캐인 것 같아가지고 왠지 이번에 나온 것 같습니다. 이펙트가 다르죠? 야 이거 나왔네. 나왔어. 아이 뭐야, 아노라가 아니네? 나왔다. 야 나왔다. 오 떴다. 오이. 오 괜찮은데? 아 잠깐만. 아이 누나. 그래도 다행히 천장 안 보고 뽑았네요. 또 이번엔 특정 고대 소환. 아, 이 알 수 없는 자는 이미 진영의 멤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 아무 진영에다 다 넣어도 그 진영의 효과를 받는다.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진짜 좋은 거 아니야? 이미 레이드 이것도 좀 탐나는데요? 이거 봐, 역시 영상 퀄리티가 좋아. 이거 봐, 아까 그 아노라 우리 누나. 아유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보여주셔가지고. 아무튼 이 누나랑 같이 나오는 용이 이 아마레이시라는 용이었어. 오 이거 봐, 스킬도 뭔가 화려해. 확실히 캐릭터 만드는데 공을 좀 들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게임에서 빙결 관련된 스킬은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일단 근데 당장에는 뽑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찌됐건 저는 아노라 누나를 중심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이 저주 혹은 비법, 이 둘 중에 하나로 진영을 꾸리는 게 낫겠죠. 아무래도 비법 쪽에 이 힐러 캐릭터 있고 하니까 비법으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본 게임 한번 시작해보죠. 장비 던전에서 장비를 좀 파밍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조금 달라. 그래서 먼저 탱커부터 맨 앞에 배치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북부의 왕 전용 힐러 이렇게 배치해두죠. 근데 꽤 많이 쏟아진단 말이야. 여기 지금 여기도 빨리 채워야 되겠는데. 자 이렇게 또 약간 교차해가지고 탱커 배치해줍시다. 화살도 날라오는데? 우리 또 누나 배치해가지고 애들 쓸어버리죠. 성벽이 얼마나 버텨줄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왜냐면 피 상태가 괜찮거든. 피 관리가 잘 돼있어 지금. 그리고 방어 전략이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일직선 공격 한번 또 날려주고 이렇게 딜러 보강해주고. 아 이 워닝 이거 잘 버텨야 될 것 같은데. 앞에 애들 얼리고 뒤에 애들 얼리고 자신의 재능 효과를 상대한테 부여한다. 이게 조금 더 딜에 도움되는 서포터일 것 같으니까 요놈을 먼저 배치를 해봅시다. 근데 문제는 이 아노라가 이 앞쪽밖에 공격을 안 한단 말이지. 이 아노라를 이 가운데에 배치를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네요. 아 이게 배치에 따라서 생각할 게 진짜 많구나. 재밌다. 그래도 어찌저찌 해서 좀 정리가 되는 모양새인 것 같죠? 이게 배치를 거둘 수가 있네요. 중간중간에 배치를 변경하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어. 이렇게 다시 뒤에다가 배치해주고 지금 이 탱커가 배치가 가능해지면 이제 지금 내리자. 지금 어떻게 내리냐. 내리고 탱커를 이쯤에 놓는 거야. 이렇게. 야 이러면은 이제 딱 이 가운데에서 다구리 할 수 있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죠. 아 너무 좋은데? 아 이거 재밌어. 너무 재밌어. 자 이렇게 이겼습니다. 실시간으로 영웅을 다시 내려서 재배치하기도 하고 스킬 써주고 또 딜러 위치랑 공격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유동적으로 풀어나가는 재미가 있네요. 그러면 장비 던전에서 얻은 장비는 우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아노라 누나한테 껴주도록 하고요. 저 요새 대세는 자동 강화죠. 빠른 강화로 해가지고 그냥 12까지 바로바로 강화될 수 있도록 달려주시고.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노라는 방어구가 필요가 없잖아. 우리 탱커 이 형님한테 방어구를 껴주자. 그런 다음에 이거 다시 강화해주고 이번에는 아레나 한번 해보죠. PVP인데 일단 먼저 지금 오는 애들을 먼저 처리한 쪽이 일단 이번 라운드를 이기는 겁니다.
자, 지금 보시면은 배 쪽이 조금 더 먼저 처리하고 있어요. 배가 조금 먼저 처리했죠? 그러면 먼저 처리했으면은 상대가 남은 애들을 처리할 동안 요 심판, 요 놈이 상대 기지를 공격하는 거야.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기지가 먼저 파괴된 쪽이 지는 겁니다. 이것도 구경하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당연히 수동으로 조작하면은 실력에 따라서 좀 더 잘 이기게 될 수 있겠죠. 이번엔 제가 졌네요. 근데 저도 금방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살짝 공격받고 말았습니다. 이 PVP도 좀 방식을 잘 만들어놨다. 네,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. 아, 이거 PVP도 잘 만들어놨다. 이거 보통 이런 류의 게임이 그냥 자동으로 보지도 않고 뭐 하루에 3번 이런 식으로 누르기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이건 확실히 보는 재미가 있고 조작하는 재미가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타워 디펜스 장르인 워치 오브 렐름 게임을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. 영상 분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컨텐츠를 다 보여드리진 못했어요. 생각보다 이 전략을 짜고 배치하고 실시간으로 적절하게 스킬 써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배치해놓고 구경하는 그런 기존의 타워 디펜스랑은 확실하게 다른 재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렇게 이벤트도 많고 보상도 진짜 많거든요. 한 번씩만 다운받아 보시고 초반에 맵 한두 개만 플레이 해보시면은 아, 이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이런 재미가 있구나가 바로 직관적으로 와닿을 거예요. 이 디펜스 장르가 크게 무겁지도 않고 직관적으로 입문하기도 좋고, 무거운 장르에 지친 유저들이 휴식기나 아니면은 남는 시간에 힐링타임용으로 즐기기에 정말 딱인 것 같습니다. 저도 기존에 좀 캐주얼한 느낌의 타워 디펜스만 하다가 이런 그래픽으로 즐기니까 굉장히 새롭고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. 이 게임의 메인 슬로건이 통쾌한 방어 체험? 해강 판타지 RPG 뭐 이런 메인 슬로건이 있더라고요. 확실히 이 방어를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살짝 아쉬운 게 조금 있다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번역된 게임 특유의 조금 촌스러운 폰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사실 진행하다 보면은 딱히 눈에 띄진 않고 오히려 스킬 연출 같은 거 구경하고 내 전략이 잘 통하는지 그런 거 구경하는 재미를 느끼다 보면은 어느새 몰입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해본 워치 오브 렐름 게임 리뷰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고요. 또 기회가 되면 라이브에서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